아들을 선호했던 그런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 다 아들 선호해요? 안 해요? 아들 선호해요? 근데 이거 바보가 하는 짓이야. 나도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고 딸이고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왜 있는 거냐? 농경을 잘해. 필요한 그 종목이 바로 아들 선호하는 농경사예요. 농사를 지키는 사회에서는 힘이 중심이 되어야, 힘이 세야 농사를 잘 짓고, 농사를 잘 지어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 선호 사상이 바탕을 이룬 거지만, 요즘 그 사회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금 어떤 사회가 됐어요? 정보사회가 됐어요. 그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시대가 머리를 통해서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 머리를 통해서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 머리가 좋다고 그래, 여자 머리가 좋다고 그래. 난 몰라. 머리는 보면 여자들도 머리가 참 좋거든. 남자들도 머리가 좋지만 여자들도 머리가 좋아.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 머리를 사는 시대 정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아들 아들했지 요즘은 아들 아들. 그 아들한테 하는 분들이 많아 나타나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냥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정해진 운명이란 거예요. 스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아요. 물어봐서 되는 법이 없으니까.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나한테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요. 나한테 물어본 건 뭐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정을 좀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라. 그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답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어. 뭐라 그래요? 근데 뻔한 대답인 데도 물어 와야 돼, 안 와야 돼? 역시 법문 할 것도 없어, 이제. 어쨌든, 이 시대가 많이 결절을 이뤄서 남아 선호 사상이 아닌 이제는 남녀 평등의 시대를,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조금만 더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 남자만 선호해 가다 보니까 앞으로 큰 걱정. 뭐가? 남자들 장가들이. 이제는 그 딸라신 분들이 아마 금값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들만 둘을 낳아가지고 옛날에는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은 아들을 둘이라고 하면 목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네? 왜? 난 아들만 둘인데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동창회 나가가지고 아들만 둘이라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세식에 사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 더 잘 알죠? 40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상생을 해야 되고, 가족도 상생을 해야 되고, 남녀도 상생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은 화합을 되지 않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여자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 같은 농경사회라든가, 전쟁이 잘일어나는 사회라든가, 힘으로써 사는 시대에는 남자가 빨리 죽었거든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일 안 하고, 그렇게 위험한 일 많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별로 죽는 일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남자들이 장가 될 일이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나는 희망을 하나 가져보는 거예요. 뭐, 장가 오는 분들 앞을 나처럼 중이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너나 닦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만생이 아쉽게 마음 잘 닦아가지고, 공덕 많이 지어서, 또 사업성을 만들 수 있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쓸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비추관해서 가슴 졸이고, 뭐, 이래 속상하게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활용했을 줄 아는 것이 우리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누가 마약의 아들로 왕자를 피했다고 하는 얘기에 동의가 다다르면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 역시 부처님이니까 저렇게 좋은 집에 가서 귀하게 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왕자라고 하는 거룩한 계급을 통해서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건 아니다. 왜 부처님께서 얼마나 계급을 다해두고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되셨을까? 그것은 일체의 중생이 욕심이 바로 그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통해서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원하는 소원은 뭡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의 목적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 그러면 행복이라는 단 한 글자의 제목이 있으면 아니잖아요. 행복이 완전히 되시려면 네 가지가 복이 되죠. 네 가지가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어요. 첫째,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답이 어떻게 저쪽에서만 나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배가 고파 죽었는데 어떻게 행복해? 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이 있으려면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노력한다고 무조건 돈이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노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노력해서 다 먹고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꼬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 사람들 많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준비한 거야. 이 세상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려놓은 게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생에 지금 현재에 먹고 살 만큼 살고 삶이 조금 안정되어졌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요. 그게 영원히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빌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부자가 공덕을 지키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하는 것보다 어렵느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공덕을 지키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공덕을 짓기가 부자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선근의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선근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물도 떠자의 공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흘러가는 물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물 참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것까지도 공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물질의 양을 지킨다. 때거리가 없어서 배고프게 처해 있는 사람이 한 그릇의 밥을 얻고 난 이후에 배고픈 이웃을 위해 한 숟갈을 나눠주는 공덕. 이것은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십억을 내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은 물질을 짓는 것이 아니고 뭘 짓는 겁니까? 이제 하산하자가 다 됩니다.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상을 해달라는 공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만에서 살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참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두가 다 행복해지려면 첫째 물질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풍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공덕을 지어라. 보시를 해라. 베풀어 해놔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 공덕을 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딥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공덕을 짓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공덕을 짓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집에서는 새는 바가지인데 나가서는 참으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누구랑 말은 안 해.
사람도 있어. 그거보다 나쁜 바보가 어딨어? 응?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자리 이탈이거든. 내 스스로가 아닐 수 있는 이익을 갖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이익이 안주하지 않고 남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도해 나눌 수 있는 바. 그것이 공동의 기본이 되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꿀먹을 벙어리야.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끌고 앉아가지고는 있는데도 행복해 하는 사람 있어. 여기 있는 분들 말고. 그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의 준비가 아니야.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 이웃까지도 걱정이 될 수 있고, 이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죽어서 극락 가까이 천당 가까이야. 죽기 전에 극락이야. 죽어서 가는 게 극락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그 순간 바로 극락일 수 있는 지옥과 극락은 누군가가 데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 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질을 구하거나 몸을 짓는 것을 멀리서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해진 현실의 재산을 다듬고 저절로 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처해진 현실의 재산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인연에 재산을 다하십시오. 지금 만나진 인연에 재산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더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나는 우리 남편 앞에서는요, 다음 생에도 꼭 같이 산다고 그랬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같이 살기 싫어요. 다음 생에 우리 남편 안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지. 쉽지 않은 게 뭐, 다음 생에 우리 남편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뤄달라는 거야, 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참, 혼자 살길 다닌다. 나도 밖에 나갔으면 그놈하고 똑같았을 텐데. 내가 지금 혼자 살았으니 그런 것만 들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남편한테 그 마음을 들키지 마라. 왜? 너 혼자만 불행해야지 상대까지 불행해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냐? 착각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대결입니다. 너무 세상을 솔직해야 된다고 지만 핫하고는 바보가 있어요. 난 솔직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하고 사는데 다음 생에 나하고 절대 안 살아.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은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너하고 죽어도 다시 살기 싫어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난 어쩔 게 없어. 난 다음 생에 꼭 너하고 살 거야. 그리고 꼭 그 남편하고 다시 만나기 싫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잘해줘야 돼. 무조건 잘해줘야 돼. 무조건 잘해주면 다음 생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는 건 니가 알고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 돌이키지 말고 그저 다른 마음으로 남편에 의해서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00% 행하면 다음 생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왜?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지만 악역으로 만날 수 있는 인연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둘 다 중심이 되지 되는데 그 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베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만이 성실할 수 있고 성실한 행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공덕이고 복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성실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땀 흘리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만 땀 흘릴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빨리 이 자리를 모면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흘려버리게 되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 승리가 되다를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사고가 바로 공덕을 이루는 기본이 되고 그
무심한 공덕을 행했던 사람이 다음 생 또한 풍요원상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첫째, 물질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은 풍요로운데 머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가지고도, 지껏 가지고도 종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있어요? 귀가 있어요. 응? 귀가 있어요. 존경을 받을 줄 알아요. 그 존경을 받는 반면에 또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고, 귀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고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수복감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그냥 오래 살기만 불행한 거예요, 그죠? 아빠 죽겠는 몸을 가지고 살아보니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은 여행을 자주 가고 주변의 대상을 많이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전 가끔 종합병원, 응급실 같은 데도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요. 저 시장 품고 한 번씩 볼 때도 있어요. 저 농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분이 얼마큼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라고 한번 옆에 살려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스님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분이 크나큰 저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혹시 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이 과연 내가 노력한 몸에 만큼의 대가로서 지금 삶을 영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반성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분들이 저분들의 노력을 내가 혹시 착취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서 반성이 될 때도 가끔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을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나 한번 돌격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보면 밥을 못 집어넣어가지고 목을 째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배를 째고 싸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저렇게 열심히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돈 몇 푼 안 되고 사업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통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어진 생명 비록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싫다고 세상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버릇이 그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마. 내가 현재 조금 불만족스럽고 내가 지금 삶이 조금 궁핍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을 반드시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데 그는 모름지기 그 마음 하나로서 공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공덕은 미래에 관해 성공하고 바꿔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삶이 궁핍하고 힘들면 그걸 도피해버리면 다음 생은 좋을 것 같지만 현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전에 반야신경을 할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하셨죠? 네. 불생불멸이 뭡니까? 불생불멸이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전생으로부터 현생으로 현생으로부터 내생으로 그 생애의 유대시대 바퀴 속에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는 삶을 망각해버리고 단순하게 이 한 목숨이 어머니의 태륙을 빌어서 세상에 나왔고 세상에 나와 자립을 하고 자립을 하고 나는 게 그냥 그렇게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재 인과를 말합니다. 삼재 인과.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위해 주되 이 세상의 삶이 모두가 똑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어져가는 삶인 것입니다. 전쟁에 지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큰 상명이 할 것이요. 전쟁에 지은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이번 생에 부족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질 중에서만 이 전생과 현생을 내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 중에서 충분히 같은 부분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남들은 다 믿다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없을까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기독교의 이론에서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충분히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과 인연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려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돈을 꿔주면 뛰어먹을까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돈 꿔주고 싶어서 뻔히 알면서도 도장치고 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두 번도 쏟고 세 번도 쏟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걸 질문하러 왔으니 나는 분명히 그 돈이 내 돈 뛰어먹을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돈이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는데 도저히 마음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내 자신이 다 나갔어요. 스님 이걸 어떻게 얘기해줘? 물어보러 와요. 그럼 저는 그때 전생을 본신 내가 이야기해요.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전생에 빛이고 오고 지금 같은 것 같다. 그 얘기 듣고 나가서는 그분이 조금 억울한 게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없는 그런 결과는 없어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나가 내가 하는 분이랑 무조건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인연입니다. 어느 때에 누굴 만나느냐라고 하는 분이 활자를 바꾸는 분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짓을 해야 만나지. 좋은 짓을 해야. 난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지금 강원도 영서에서 얘기하면 저를 제가 여섯 개를 지었어요. 한 스님이 출가해서 20년 내에 출가 과정 속에서 저를 여섯 개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쉬운 인연이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인연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 지으려면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니죠.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나한테 그래. 너는 볼 때 인간성도 별로 안 좋고 능력도 별로고 생긴 것도 어정쩡하고 키가 크냐 뭐가 있냐 내가 빼놓고 얘기하면 너보다는 지가 훨씬 더 훌륭한데 왜 재수없게 너만 되고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 재수는 임마 요번에 맞는 게 아니고 전번에 진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무슨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구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어렵게 어렵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저절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완벽하게 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복이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결실을 만들어낸 자식도 분명히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르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건데 전생에 지은 공기를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노릇을 봐가지고는 결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내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고 뭔가를 내면은 우리 지금 서문사 같은 하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누가 이와 같은 불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마음 내놓으니까 이게 저절로 되더라. 아니, 문만 열어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시민이 27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100만 곳이 가까운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큰 절을 갖고 있는 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주공을 해줄 걸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공부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정성정성에 의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세상에 인연보다 소중한 인과가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게 뭡니까?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자체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닌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눈이나 상대방의 모습을 탓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웃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무조건 먼저 인사하세요. 네? 무조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LA라고 하는 곳을 잠깐 다녀왔어요. 한 3일밖에 안 갔어요. 네. 3일밖에 안 갔는데 그곳에 참 부자 동네가 그냥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성기법회 석사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그 LA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장을, 시장 구경을 해, 시장. 그 시장 구경을 갔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가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 깨끗한 곳에 어디를 가야 화장실인지 화장실을 못 찾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그 미국인한테 내가 화장실이 뭔지 단어를 떠올려보니까 아, 화장실에 이렇게 영어로 토일렛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기에 토일렛이라고 되어있길래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한테 그냥 잡고 토일렛, 토일렛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토일렛? 그랬더니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한참을 가는 거야, 한참을. 그들이 화장실을 데려다 줘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결을 하고 딱 나왔더니, 아, 이분이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나를 애초에 들어왔던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극락이 거기가 극락이더라고.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극락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화장실을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해요? 지적을 한번 물어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달걀도 그냥 저기 그래버리고 말지 데려다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눈동자를 맞추는 사람마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눈동자를 딱 마주쳤다고 하면 다 웃는 거야 다. 그래 남자들끼리 웃으면 관계가 없는데 아, 여자들이 웃으니까 내가 착각하겠더라고. 저 사람들이 내가 스님인지 모르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들이 문화야. 우리는 저 낯선 놈이 자기를 보고 희죽 웃으면 뭐라고 생각해? 저게 날 꼬시라고 그러나? 맞아. 네? 같은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희죽 웃으면 뭐라고 그래? 저게 날 죽인다 싶어서 이게 참 불안한 거야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공격의 기본이 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은 뭡니까? 인사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야. 나는 가끔 보면 이 사문사에서도 내가 여기 주지라고 주지. 사문사에 쓰는 수십 명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빨간 돌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저 옆에 있는 애가 나면 나오고. 근데 내가 주지거든. 근데 가끔 이곳에 참배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배하러 오는 분들이. 그러면 딱 보면은 스님이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를 보고 십자 가려서 잘 느껴지면 손 좀 들어봐요. 스님이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스님을 보면 그냥 알든 모르든 합장하는 예의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스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예, 복받아가 돼요. 복받아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나는 준비가 딱 돼 있어. 무슨 준비가? 딱 저기 살아오는 주변에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무슨 준비가? 복받아가라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준비가 딱 돼 있다고. 아, 그런데 딱 가까이 와가지고 시장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 생기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저
촬영을 오기로 왔는데 촬영관이 기독교인인가? 저 사람이 어디 어느 공간에 지금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거 아닐까, 그죠? 사람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스님은 이곳에서 부처님에게 암구시방 삼세 부처님께 가장 일찍 인생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저 자비할게요. 어리석은 중생들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차별한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내고 달라고 축원을 드리는 것만이 축원이 아니고 지나가는 불자에게 그 공손한 미소 한마디가 나오는 그 불자에게 마음속으로 그저 저 거룩한 불자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서 지옥이 아닌 극락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발언 한마디도 진정한 축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누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사비가요. 설마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미소보다 더 큰 공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게 하는 건 어때요? 사비로 미소 한마디로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요즘 잘 희한한 것이 받들어가지고 터프가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다면서? 터프가이? 이게 세상을 영들게 하는 거예요. 아, 부드러운 게 좋지, 뭐 터프가 좋아. 별 인기가 없으면 별게 다 인기가 되져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전도동산에 빠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걸리는 것이 아니고 타고 있을 때. 그래서 부귀영화를 만들려고 하거든 그냥 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저 도솔천대공에서 중생이 사는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수십 억만 먹을 오지 보살로서 행위를 해서 중생에게 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통해서 부처를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생활 중에서 봤을 때는 병든 사람에게 자기 밥을 내줬던 보살의 행위를 했고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든 모든 그 약을 조합기 위해서 활동된 희생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려고 했어. 고기를 탐내서 피를 탐내서 주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짐승이 배가 고파 헛떡이고 있을 땐 자기 살을 내서 짐승에게 먹여주는 희생을 통해서 보살의 행위를 실천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근지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측은하게 봐요. 측은지심. 아시겠습니까? 생대를 측은하게 봐요. 내 아내를 바라볼 때도 내 아내를 측은하게 봐요. 허구하는 능력 있는 남자를 탐해 보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넘어와가지고 그곳에 가라 하고 보면 아내의 자는 모습을 쳐다보는 순간에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안 아파? 아파야 되는 거야. 내 남편을 내 남편 모습을 쳐다보면서 지혜로운 여자를 틀려 붙들고 당신에게 부족한 나를 아내로 맞이한 당신이야말로 참 불쌍하다. 나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숨통이 달아지고 팔뚝이 달아지고 뛰어다니는 당신 참 측은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남편 사는 모습을 쳐다보고 가슴이 아린다. 그 가슴 아린 그 모습을 가지고 밥을 주면 그 밥이 어떤 밥이겠어? 어떤 밥?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거긴 염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염력이 들어간 거. 아니, 요즘 밥하는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밥하는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엔 쌀도 잃을 필요도 없다면서. 그냥 봉지에 털어서 물만 보면 된다면서. 그리고 꼬버리면 지가 알아서 한다면서. 아, 그 밥을 먹고 어떻게 건강하길 바래? 사실은 나는 그런 밥 맛도 없어요. 진짜 진정한 밥이 되려면 살을 깨끗이 잃고 잃어서 그 밥 올려놓고 그 밥 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여자들의 삶이었어요. 난 그런 여자 없어가지고
배기는 여러분 짐승이 아니잖아. 짐승은 배가 고프면 그냥 뜯어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짐승보다 차원 높은 마음의 형태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교류를 원하고 있어요. 영역을 교류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알고 개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 네? 소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이 경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부처님 말씀이 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만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 부처님이 전생, 현생, 내생, 미래의 말씀까지 나와 합의자는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부분만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알겠어요? 네.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 부처님 경전이야. 일체 부처님 모두가 즉 실천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가능성을 있는 대로 말씀해 놓은 것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기독교의 성경과 다른 게 이거예요.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부처님만이 알고 중생은 절대 알 수 없다고 내용을 설명해놓고 향해 놓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커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탄생의 모습에서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부귀영화를 하십니다. 행복의 요건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세요? 부귀 영화라고 그 지금 우리 신대들이 지금 헷갈리는 생각 아빠 부처님 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세상 사는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다니는데 저게 언젠가 본론으로 들어갈 건가 싶어가지고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사는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탄생을 하시면서 왕자로 되셨고 30 이상 80동으로 가시는 아주 미남자였고 건강, 누구도 날아갈 수 없는 완벽한 건강체부터 이셨던 부처님. 그분은 이미 두 개월을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는 그 두 개월이라고 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지반상, 동서남북의 성문을 통해서 중생이 사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모습에 누인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농사를 짓는 농사꾼, 또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 이 네 가지 부귀의 사람을 하는 저 농사를 짓는 곳에 예? 지금 쟁기질을 하고 있는 이 봄철에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쟁기를 통해서 땅이 일거지고 땅속에 겨다리는 벌레가 겨다리는 모습을 보고 저 하늘에 있는 벌레가 와가지고 툭툭 쪼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세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습격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집어먹는 그와 같은 모습이 삶을 부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줘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른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집어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어른들을 보지 못해요. 왜?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그걸 모습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너무나 신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즉, 아이들의 눈이 진리의 눈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탁 이렇게 약속하고 싶어요. 당해야만이 살아남는 인생계의 모습을 바꾸는 두 번째, 아가는 약을 나왔는데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저렇게 건강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다. 병든 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70, 80대 노인이 구부러져가지고 나약한 몸을 이끌기 위해서 고통받는 모습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삶이 더럽다는 걸 깨달았죠.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를 바로 사물미관상 생명병사의 인지를 깨달아 중생에게 답을 제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다 가지시고
구경을 나가서 풀지 않는 내가 주실 수대를 풀기 위해서 출발하신 겁니다. 생명경사라고 하는 우리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출발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누구든지 간에 나면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도 항상 자기에게는 면제를 줍니다. 저 서울에 사는 나를 참 잘 도와주는 보살님 한 분 계세요. 연세가 지금 75이세요.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 보살님에게 나는 그분의 막내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가끔 농담을 던져요. 뭐라고? 할머니 보살이라고. 나이 75이니까 할머니라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근데 내가 할머니 보살이라고 그냥 팔팔 대요. 왜? 듣기 싫다니까요. 할머니라는 말을 듣기 싫다고.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김남숙 보살이라고 불러달라고. 응? 이름을 꼭 불러달라고. 이미 우리는 모두가 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늙음이라는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이익이야. 하긴 이기적인 마음이 차있어야죠. 늙고 싶어서 늙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니까 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설명했어요. 보살님, 절대 늙었다고 하는 부분은 추한 게 아니고 늙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죠. 보살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라고 불려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고 할머니라고 불려지는 건 행복한 거예요. 왜? 할머니 되기 전에 죽는 것도 있는데 할머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운명이야. 늙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존경받아요. 그 풍진 경쟁률 속에서 그는 건강하게 잘 자신을 지켜온 것만으로도 존경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자식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갈 수도 않는다. 그래 내가 생각하기를 저걸 낳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가 있어요. 응?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많이 들어보면 내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모시는 그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라고. 그게 공격을 짓기 가장 좋은 거예요. 역시 사지해가지고 저는 그 어머니를 그렇게 대놓고 만져가지고 나중에 지생체가 커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혀를 빼버리고 죽고 싶을 거예요. 그죠? 호강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로 내 어머니를 걱정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미 그분들은 부자로 만들어졌든 즉 가난하게 만들어졌든 이 세상에 나를 잊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고도 남을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굴러게 될 때 바라면 안 돼요. 집에서 시어머니 오시는 것을 등한시하고 집에서 어느 날 일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전에 와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이쁘게 절을 하고 부처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마요. 집에서 어른 모시기를 절에 있는 부처님 모시기 돼야 공덕이 되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 승신이 법회 날이면 법회 안 보러 왔는데 개도 돌아가는 것은 이러도 되지만 어머니 모시는 것만큼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내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부처님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지 돈이라고 했습니다. 효가 백행의 근본입니다. 내 부모를 치근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치근하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에 내 부모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한쪽 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고 수명이 짧은 사람이 그 수명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오셨어도 그것이 더더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9살에 그와 같은 부귀영화라고 하는 분을 끊임없이 버리시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일주아부지 정육년이라 한 번 앉아서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되 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한 번도 그 마음을 놔버린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절을 할 때는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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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처님처럼 지혜를 완성해서 중생을 걱정하는 자비의 완성의 존재가 되겠다라고 맹세를 하지만 저라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피를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응?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야 인생이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신발 차리러 나갈 때 보면 다시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딴 정신을 모르는데도 부처님이 일정지 경영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신판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에 와서나 집에 가잖아, 친구를 만나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부처님이 잊지 마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잊지 않는 방편으로 하는 게 오히려 가세운 사람입니다. 영주를 왜 걸고 다녀요? 한주를 왜 끼고 다녀요? 부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무한히 끌어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무한히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로 반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반세부 자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세부 부처님을 놓지 않고 부처님을 계속 찾고 부처님을 불러내다 보면 저절로 부처의 정통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영불이에요. 염려 불만해야 돼. 생각 항상 부처님을 바라다 보듯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태기를 빠지게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내시고 나니 깨달은 이후에 부처님께서 부자가 안 살았어요, 그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도 45년의 정법회인, 45년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고 다니세요. 평생을 기대해 보내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평생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지로 사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응? 부처님보다 더 큰 거지가 없어요. 내가 거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건 내가 좀 죄송하게 됐지만 부처님은 평생을 얻어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걸식의 일인자예요. 걸식의 일인자. 평생을 얻어드신 그 걸식의 일인자의 후계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야. 근데 요즘에 이게 참 잘못됐다. 이 걸식을 하는 분이구나.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님들은 소유를 하지 말아요. 스님들은 느끼고 있는 게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눈이 똑바르세요. 아시겠습니까? 스님들 개인 재산을 대 있는 것은 이미 그 스님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스님이 아니에요. 근데 불자들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이미 왕자로 되셔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그걸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걸식으로 사셨습니다. 걸식으로 사실 때 그분은 그냥 얻어드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뭘 하셨어요? 항상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을. 그래서 한 이교도가 부처님이 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어떤 농사짓는 집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신 거예요. 탁발이 뭔지 아시죠? 응? 바로를 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이 차를 7집을 빌리는데 한 마을에 갔는데 걸식을 하게 나가셨어요. 한 시내를 갔는데 그 집
집에는 부처님이 있는 집이 아니야. 불교를 믿지 않는 딴 종교라는 이교도에. 그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 농부에게 가서 내게 먹을 거를 달라고, 무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농사를 짓는다. 나는 성실하게 땀을 흘린다. 그리고 땀을 열심히 흘려서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런데 당신은 일을 하지 않고 어찌 내게 밥을 원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 계정을 한 말을 하십니다. 나도 농사를 짓는다. 나는 농사를 짓 때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는 결실을 얻는다. 그 결실을 통해서 나는 일지주부에게 그 결실이 알곡을 나눠주고 있다.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장에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 청년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요즘 처사 남자분들의 법회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사에 이렇게 많이 도착을 하셔서 사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남자들의 일손이 필요한 공간에 많이 좀 투자하셔서 공급하셨으면 좀 가입해 주시고 우리 보살님들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항상 저희는 남자분들이 하는 일보다 우리 보살님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동참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말하지만 절의 주인은 스님이 아닙니다. 저희 사문사 이 거룩한 불사를 이뤄냈지만 이 사문사는 저하고 별 연관이 없어요. 저는 때가 되면 갈 사람입니다. 나보다 여러분들의 권력이 훨씬 세요. 여러분들 여기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난 여기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이거 내가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임명자 하나만 내려도 난 가야 돼. 등지부 등 위에 주지 스님이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위에서 일시적인 사문사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라. 몇 년, 한 3, 4년 하고 와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도량을 가꾸시고 이 도량을 가꾸시는 그 행위가 진리를 모르는 물경선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 행위가 쌓여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